석류를 그리기 위해서는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을 붓에 먼저 전체적으로 묻혀주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양홍, 빨간색을 한 절반 정도 묻혀줍니다. 절반, 절반 정도. 마지막으로 짙은 연지, 연지를 한 붓끝에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찍. 부비면서 하얀 비백을 좀 남겨두죠. 비백. 밝은 부분이라 이거죠. 자, 둥근 공화 같은 입체감을 내주는 거예요. 아래쪽은 좀 넓어지죠? 그래도 슥 쓸어줍니다. 밝게 남기면서 쓸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둥근 입체감이라죠. 덩어리감을 내주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석류의 관을 표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짙은 연지. 또. 이렇게. 자, 석류와 이렇게 섬유할 벌어지는 그 모양새를 일단 좀 그려주고 그 안에 실을 그리는 거예요. 실은 좀 빨갛게 좀 빨간색으로. 각진. 좀 각이 지어 보이죠? 섬유알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앙이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좀, 빨갛게 눌러주죠. 승리의 꼭지, 관. 그 다음에 반점, 얼룩점.